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어린양 되신 예수. 인마늘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이름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폭발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인류의 역사 뭐 ADB, 뭐 PCAD, 뭐 기원전 기원후 그 기준도 예수님의 탄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이름에 대한 사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요셉이 태몽으로 꾼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사명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타트만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교회를 떠났고 멀리 하고 계신 분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의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핵심 사명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나의 경제 하나님 성공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켜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성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공시켜주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 의 핵심 사명을 자기 자식 명분대나 대기업 취업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잘내게해 주셔서 이 자녀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십니다. 예수님. 사람 병자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으시고요. 성공도 하시고요. 비체경도 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 정말 믿음의 명목으로 지켜 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핵심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시고요, 빛의 경제에 응답도 주시고요. 우리 자녀도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네 코가 석자인데 경제 문제가 왔는데 주일날도 일해야지 아니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주일날이라도 일요일이라도 쉬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사명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달하는 스타트만의 주역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진 원죄죠 이 원죄들로 말미암아 인류에 오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끔찍한 일들이 다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게 자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독의 문제, 뭐 도박, 마약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 복음이면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당신 정죄하는 거고 정죄 아닙니까? 그렇게 인식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은 무작정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복음이니까 같이 가자. 그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해결하시고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 내가 너죄 지어서 없던 걸로 그냥 쳐줄게. 그냥 없던 걸로 퉁쳐줄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한 죄의 삭쓴 사망이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족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활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죄 사함을 미치고 뭐 징계를 받을 것 있으면, 징계면 그 사람을 복음적으로 아무런 선입견과 편입견, 편의, 어, 그승의견과 편견 없이 품어주는 그 상태,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품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이거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의 이름을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스타트만 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번째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말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다윗의 시편 23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 주인, 만왕의 왕 되시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전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정관사 더 자가 붙어있어요 영어로 더 크라이스트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성경에 보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붙죠. 근데 인간의 왕,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선지자는요, 너무 약점들이 많아요. 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약점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왕의 권력으로 취했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죠. 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그 징계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임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의 왕은요. 대단해 보여도 너무 빈약해요. 약점이 많아요. 제사장하면 누굽니까? 초대 제사장 아론 아닙니까? 아론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 말씀 잘 끌고 오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론 머리죠. 우리를 출애굽 앞시킨 하나님을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왔을 때 완전 박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제사장도 연약해요. 선지자면 엘리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요. 엄청난 선지자예요. 근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빨리 천국 보내 주십시오. 우울증 걸려서 하나님 앞에 죽여 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왕, 인간의 제사장, 인간의 선지자는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동시에 감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세요. 왕은 왕이에요. 그분은 제사장 역할을 할수 없어요. 왕은 왕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참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바빴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직접 자기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조용해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참 왕이시죠. 왕은 능력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그 권세는 생명과 부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사망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폭발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인된 인간이에요 거룩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죠 중보자가 벌써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그 인간의 죄를 다 기도해서 덤탱이 씌운 다음에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직접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짐승을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현장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참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셨구나. 아그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이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강단대로 살아갈 때 체험되는 나의 그리스도 그게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너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인 균형이에요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때 선한 영령 역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현장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세요. 강단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적용 아닙니까?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또금요철에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호칭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라지나 주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님, 주여, 그런 표현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육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소유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내 개인 비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다. 내 비서죠 그거면요. 어, 성경은 뭐라갑니까?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좀 연약한 분들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되더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 아니 종이에요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요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강단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멈추라는 거예요. 스타트만 운동하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삼인일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뭐, 야곱의, 야곱의 약복관광처럼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는 내가 뭐든지 얻어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과 직결돼요. 예수 그리스가 도 누구신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커트라인이 확실하죠? 뭡니까? 아,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해라. 열심히 살아라. 헌신 많이 해라. 그 구원이 죽은 아니죠. 성경 뭐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인 걸 고백해라. 그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얻어지는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예수 이름이 제일 지극히 높은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강단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무 왕과 종, 주인과 종만 관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신랑이래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왕과 종은 수직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수평 관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부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의 역할이 뭐죠?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아, 다시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기 이삼칠 나라, 오천중조 복마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세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요셉이 잘 먹고 잘살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험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으니 요셉이 형통하여다또 언제 등장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으니 그가 형통하더라. 형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영어로도 뭐, 석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가는 모든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래서 스타트만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